자, 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뒤로 후진하거나 앞으로 나갈 때 주차장 같은 데서 턱에 걸릴 경우 엑셀 브레이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주차장에 제가 후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다가 자, 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 후진을 넣고 핸들을 끝까지, 보통 이런 주차를 많이 하실 거예요, 빌라에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 자, 언덕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자, 지금 브레이크로만 이렇게 뛰면서 가죠. 자, 뛰면서 가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갈 때가 언덕에 걸린 부분이에요. 이제 뒷바퀴가 언덕에 걸렸습니다. 그럼 브레이크를 떼도 안 가죠? 자, 이럴 때 엑셀을 살짝 밟을 건데요. 세게 밟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끔가다 세게 밟으시면 붕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붕 나가는 경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잘못하다가 벽에 기둥에 박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면, 자, 브레이크만 천천히 이렇게 가시다가, 일단 공식은, 주차 공식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가시다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걸렸어요. 아무것도 안 밟아도 안 나가죠? 자, 이때 이제 엑셀을 살짝 밟다가, 요령은 밟다가 브레이크. 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살짝 브레이크. 자, 조금씩 가십시오. 조금씩. 한 번에 많이 가지 말고, 제가 조금씩.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뗐을 때 이제 차가 갈 정도면 이제 뒷바퀴는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브레이크로만 또 갑니다. 자, 가는데 이제 앞바퀴가 걸렸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밟아도 차가 안 나가죠? 자, 그럼 이제 핸들 조정하면서요. 살짝. 자, 조금씩 밟아줍니다. 자, 밟아서 올라가면 다시 브레이크. 자,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초보자분들은. 자, 또 밟고, 또 스톱. 자, 또 밟고, 좀 스톱. 자, 이제 브레이크를 띄어서 갈 정도가 되면 언덕을 다 넘어온 거예요. 턱을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브레이크로 조정을 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뒤로 이제 올라갈 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이 턱을 내려갈 때는 일단 브레이크로 뛰면 가죠. 자, 내리막이니까 브레이크만. 자, 이렇게 브레이크로만 이제 처음에 내려갑니다. 뒤로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갈 때도 브레이크 조정만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핸들은 똑같이 꺾어주면서요. 자, 이제 밑에가 내려왔습니다. 턱을 내려오는 느낌이 나면, 자, 앞바퀴가 내려왔고요. 자, 이때 계속 브레이크를 조절해야죠. 턱을 넘어올 수 있게. 자, 넘어와서, 자, 다 넘어오면 이렇게 천천히 나가면 됩니다. 물론 만약에 턱에 걸렸을 경우는 다시 엑셀을 살짝 밟아줘야겠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브레이크로. 자, 브레이크로 가다가. 자, 이제 뒷바퀴 걸렸습니다. 살짝 브레이크. 자, 핸들 똑바로 해주고요. 자, 이제 뒷바퀴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앞바퀴 걸렸거든요. 살짝 붕 브레이크. 살짝 브레이크. 그래서 이 발목만 움직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빨리 이렇게 살짝 조절을 할 수 있게 발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예, 언덕 턱이 있는 데서 주차를 하거나 이럴 때 살짝 넘어갈 수 있는 예, 요령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턱인데요. 빌라 주차장인데 자, 이렇게 브레이크만 처음에 이렇게 띄고 가시다가 자, 뒤에 걸릴 거예요, 아마. 이렇게 딱 걸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자, 이때 엑셀로 옮겨서 살짝 밟아 줍니다. 자, 살짝 밟아서 뒷바퀴가 넘어가면 정지.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다시 진행을 합니다. 약간 내리막이니까 예, 브레이크로만 천천히 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후방 카메라 보고 양쪽 다 보셔야겠죠? 그러다가 자, 이제 걸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걸리면 앞바퀴가 걸린 거예요. 살짝 밟아주시다가 자, 턱을 넘어갈 정도만 되면 다시 브레이크.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내리막길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자, 다시 반대로 앞으로 나가 볼게요. 자, 언덕을 넘어서 턱을 넘어갈 건데요. 자, 이렇게 앞에 도로로 나갈 때는 자, 조금씩 언덕이니까 살짝 밟다가 자, 앞바퀴가 넘어가면 정지. 자, 이렇게 정지를 한 다음에 자, 좌우를 보고요.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서, 자 올라왔으니까 이제 살짝 넘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그냥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높은 곳으로 한번 후진을 제가 넣어 볼게요. 자 여기 턱이 상당히 높은 곳인데, 자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자 언덕에 벌써 걸렸죠? 자 이렇게 턱에 걸리면 엑셀을 살짝 살짝 밟다가 다시 정지. 자 조금씩 조금씩 넘어갈 겁니다. 자 가다가 일단 브레이크로 간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로 안 된다 그러면 엑셀을 사용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뗐는데도 안 가면 저렇게 살짝 살짝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엑셀 조정이 중요하겠죠. 자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바퀴가 넘어가면 일단 정지.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갑니다. 자 다시, 자 이렇게 후진으로 천천히 가다가, 자 뒤에 걸리면, 자 걸렸습니다. 그럼 엑셀 살짝 살짝 올라가면 브레이크 일단 정지. 조금씩 조금씩, 자 뒤에 턱까지만 갈 수 있게, 자 정지, 이렇게 정지를 하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